왜 똑같이 금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까? 꼭 건강의 문제일까? 정신력의 차이일까? 믿음의 문제일까?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땅의 어려움을 이겨나간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델이라면 여러분 이번 금식을 이렇게 참여하면서 자꾸 좋은 것을 생각하는데 첫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령해지고 있다는 사실로 감사하시기를 바래. 내가 신령해져 가고 있다.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살아나니 내가 신령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꼭 필요해서 먹는데 음식을 먹고 나면 찌꺼기가 남아요. 이 찌꺼기가. 근데 완전히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오래 누적되면 그것이 몸에 좋지 않는 숙변도 되고 또 그게 콜레스테롤이 뭡니까 이 혈관에 끼어서 노후도 오고 이게 좋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궁이 옛날 시골 아궁이 불을 계속 떼면은 처음에는 방이 따뜻하다 나중에는 이 재가 날아가다 안고 날아가다 꼭 아궁이 맥히면은 불이 안 들어가지고 방이 안 따스면 어떻게 해야 돼? 뚫어 뭐 이런 거 해서 그거 하잖아. 근데 사람은 뚫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뚫어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금식이란 말이요. 지금 여러분 속이 막 뚫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살아나는 몸매를 생각하며 즐거워하자. 전에는 내가 확 퍼진 자였지만 기다려라! 3일 후에 내 날씬한 몸매를 보여주리라. 3일 금식 끝나고 해수욕장 가면 좋겠네. 그지? 왜? 이 날씬한 오드리 햇본 같은 몸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40일 하자고 했어봐. 큰일 날 뻔했잖아. 3일 벌써 하루 끝났네. 할렐루야. 시작이 반이래지요. 2분의 1 끝난 거예요. 시작하면 2분의 1 끝난 거예요. 반이래니까. 오늘 하루 했죠. 3분의 1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몇이 끝난 줄 알아? 이걸 6분의 3이 끝나고 6분의 2가 끝났으니까 6분의 5 끝났네. 6분의 1 남았네. 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려면 수학도 잘해야 돼. 시작이 반이랬잖아. 분명히. 할렐루야. 그러니까 2분의 1이지. 예, 또 하루 끝났지. 3분의 1 끝났지. 그러니까 이놈을 2분의 1, 3분의 1은 안 도와지지. 2, 3은 6. 6으로 해서 2가 6 됐으니까 1은 3이 되고 3이 6 됐으니까 1은 2가 되지. 그러니까 합해봐. 6분의 5지. 이렇게 명석할 수가 없어. 내가 생각해봐. 할렐루야. 예, 나도 내 말이 꼭 맞지 않다는 걸 알아. 그러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래. 할렐루야. 한 나라든 세대든 쇠퇴해 갈 때 나타나는 현상. 유럽 교회가 상당히 쇠퇴해져 가서 그 잘 지었던 유럽 교회들이 지금은 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교회들 수십 년 수백 년씩 걸려서 지었던 그 좋은 교회들이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들만 몇 앉아 있다가 유지가 할 수 없으니까 다 팔아먹는데 그 교회를 사는 부류가 누구냐? 술집에서 사고 그 다음에 회교에서 삽니다.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마귀란 놈은 세상 안에서 역사. 물론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터전은 교회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내 집이라 그런 적이 없잖아요. 교회는 내 집이라.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데. 마호메트는 이단입니다. 회교는 이단이에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이 없는 회교가 구원이 있는 기독교회를 사가고 있을까? 나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구원이 있는 교회가 구원이 없는 회교 성전을 자꾸 사들여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적은 교회들이 부흥했어요. 개척교회들이 부흥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이 어려운 교회에 가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 참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집회가 모이지를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이 하면요, 동네 다 모였습니다. 교회마다 꽉꽉 찼고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부흥회를 토요일 새벽까지. 그것도 토요일 새벽까지 하는 것도 제 때 토요일 새벽이지 제휘 때는 주일날 돌아가 버렸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든. 월요일 밤에 시작한 부흥회가 토요일 새벽에도 안 끝나고 주일 지나서 다시 돌아갔대. 한 바퀴 막 한 바퀴를 돌았대. 너무 은혜로웠어. 근데 지금은 집회도 줄어들고 있어. 두 번째는 자기 교인도 안 와. 부흥회 해봐야 자기 교인도 안 와. 그만큼 심령이 메말러 가고 은혜가 소멸돼 가고 있어. 집회도 자기 교인도 안 모여. 자기 교인도. 그러니까 힘들여 신앙생활 하려고 안 해. 왜 적은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러느냐? 적은 교회를 가면 한 번 빠지면 대번에 표가 나고 목사님 전화 오고 신방 오고 막 귀찮아서 못 다닌다 그래. 근데 큰 교회 가면 묻혀가지고 빠져도 표도 안 나고 안 와도 연락도 안 오고. 그러니까 묻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신앙이 편해지기 시작하면 망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어? 십자가에 고난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지는 종교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왜 회교는 부흥하느냐? 이단인데. 회교는 여러분 그런 거 아마 직접으로는 못 봤어도 간접적으로 많이 봤을 겁니다. 회교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것이 또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란에 지진이 나가지고 막 몇만 명이 죽었는데, 아이고, 그 집 보세요. 그게 석유 나는 나라예요, 그게? 에? 아니,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 나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나와도 잘 살아. 우리가 석유 나와?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 석유 나오면 우리는 다 땅에 떠서 살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석유 나오면 정말 땅에 떠서 살지. 이게 뭐 하늘에 떠서 살지. 발 안 대고 살 거야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내가 다 조사한 건 없지만 자원이 없기로 등수 안에 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파야 부르고 석탄밖에 안 나오는데 그나마 석탄도 다 뺐어서 없대야 이제. 자원이 있어보죠. 물이나 하나 많아. 땅만 파면 물 나와서 물이나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이제는 못 먹는다네, 이제. 물도 딸렸대야, 이제.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팔 것도 없고, 뚫을 것도 없어. 그냥, 그런데도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이게 우리의 노력인 줄만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민족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요? 무슨 학교를 다녀? 서당이나 다녀야지. 서당, 하늘 천다지 가무련 누루황, 그 해야 돼. 병원, 무슨 병원이요? 한약이나 제먹어야지. 네? 그렇잖아요. 다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기독교로 온 줄 아세요? 의사가 들어와 복음 전하려고. 의사가 들어왔고 학교 들어왔고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병원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민족이 10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받은 나라가 된 거 아니요? 할렐루야. 남북한이 나눠질 때 솔직하게 얘기해서 남한보다 북한이 더 좋았었습니다. 서울보다 평양이 더 좋았어요. 신학교도 좋은 게 그쪽에 더 있고 발전도 그쪽이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십 년, 50년 이상 지나면서 지금 남북한을 비교해 보십시오.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놀라운 사실은 지금 북한에는 자원이 남한보다 더 많아요. 북한에는 자원이 땅만 파면 거기는 구리가 있고 땅만 파면 아주 좋은 게 있어, 자원이. 그런데도 묻어놓고 못 살아. 그 신기하잖아. 없어도 잘 사는 건 뭐며 묻어놓고 못 사는 건 뭐냐? 이게 이해를 할래도 안 돼. 근데 아랍 사람들 그렇게 못 사는데도 왜 신앙은 자꾸냐? 그들 하는 짓을 보세요. 라마단이라고. 그들은 1년에 금식의 절기가 오면 전부 국민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코란을 외웁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잘 살지는 못해도 그들의 신앙 정신 하나는, 나는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이거요. 왜? 그래봐야 지옥 갈 건데. 그래봐야 지옥 갈 건데, 지옥 가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오는데 천당 가는 사람은 왜 개판이냐 이거요? 아, 천당 가니까?
이북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북에는 지금 비행기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비행기 숫자가. 숫자는 많은데 써먹을 게 별로 없다네 비행기가. 예. 뜨기는 뜬대요 이 비행기가. 뜨기는 뜨는데 도로 제자리로 들어가 앉을지 안 앉을지 확신이 안 선다네 이게. 예. 그래서 그냥 비행기 숫자만 채워놓고 그냥 공항에 있는 비행기가 수백 대가 있답니다. 근데 그거를 왜 폐기처분 안 하느냐? 그거 써먹을 때가 하나 있는데 일단 뜨기는 뜨니까 그걸 무슨 비행기로 쓰려고 그러냐면은 비행기를 조종사가 딱 타고 폭탄을 싣고 떠가지고 내릴 생각 안 하고 목표물을 주면 그냥 남반부에 내려와가지고 목표물 하나씩 안고 그냥 가미가제 비행기처럼 터져 죽을 비행기. 뭔 말인지 감이 안 와? 어차피 뜨면 내려앉을지 안 앉을지 확신이 안 서니까 그냥 폭탄을 실은 채로 하나는 청와대, 하나는 시청, 하나는 어디 부대, 하나는 어디? 대전에는 중문교회! 그렇지. 그렇게 하면 목표를 주면 높이 뜨면 레이더에 걸려서 미사일로 떨어지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그냥 땅에 아예 툭 터서 그냥 날아가지고 목표물에 그냥 폭탄을 안은 채 터져 죽는. 잘 들으세요. 지금 그게 아랍에서 계속 하는 테러잖아요. 여러분, 테러 하면 지옥 가. 지금 미국에서 뭐 하나 몰라. 테러 하면 지옥 간다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랍 사람들이 뭐라고 사람들을 세뇌시켜 놨느냐. 그렇게 테러하다 순교에서 죽으면 순교자의 반열에 이른다. 아, 이렇게 꼬셔놔버렸어. 북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에서 죽으면 인민의 영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죽을 사람 신청을 받으니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기억 속에 10만 명 이상 자원한 거 아세요? 뭔 말인지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명만 주면 폭탄을 아는 채 가서 터져 죽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답니다. 그 가운데 몇백 명을 뽑을 때.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결정적 증거를 대드릴게요. 70몇 년도였습니까? 60몇 년도였습니까? 김신조 68년도. 김신조 일당 40명이 청와대 깨부수려고 남한으로 내려올 때 북한에 있는 공작 요원 특수부대 요원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40명을 딱 뽑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거기 내려온 40명은 특수 중에 특수. 표현을 이해하세요. 악질 중에 종자. 최고로 훈련이 강하고, 정신력이 강하고, 독종들 40명 딱 뽑을 때 39명이 죽었잖아. 몰랐을 텐데 한 사람이 살았어. 가참 역사가 그 묘한 거요.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게 누구냐? 김신조요. 김신조 씨도 어떻게 해서 살았냐? 자살하려고 이제 붙잡히면 죽으라고 그랬잖아. 쉰이라는 영화도 보세요. 붙잡히면 팡 목을 날려서 죽여버리잖아. 그냥 목걸이 달고 있다가 탁 깨물어서 죽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팡 터져 죽으려고 했는데 수류탄이 불발된 거 있죠. 이거는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 인생은 항상 네 박자거든. 배가 자폭하려고 안전핀을 뽑았는데 안 터져서 잡힌 거요. 잡혀가지고 이제 그런 사실들이 다 베일로 벗어졌죠. 이게 감추어졌던 것이 벗어지는데 그분이 간증 김신조 지금 목사님 됐어요. 그분이요. 이 세상에 이거. 그러면 여러분은 뭔 얘기를 해야 놀라는 거요 도대체. 에? 인민군 중에 특수부대 중에 독종 중에 최고, 그 최고 독종이 한국에 청와대 깨부시려고 왔다가 목사님 됐다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홍해바다 갈르면 무디오 어차피 배 타고 가면 될걸. 기적이 뭐가. 여러분, 병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기적이지. 그러니까 병 나으면 무디오 낫지? 응? 그지만 또 죽잖아, 어차피 낫으면. 그러나 내가 구원받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지 않냐, 할렐루야. 아멘.
때가 닿았으면 영원히 천국에 살려. 그러니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요. 할렐루야. 그럼 기적 중에 상기적, 최고 기적, 최고로 나은 기적,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요. 할렐루야. 최고 기적. 그러니까 세상에 예? 김신주 씨가 예수 믿고 목사님 됐으니 을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요 간증 가운데 우리 교회 와서도 했잖아. 뭐라고 한 줄 알아? 40명 중에 김신조 이름이 딱 불려지는 순간 딱 내뱉는 고백이 수령님 평생미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인 수천 명 중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40명을 뽑아서 보낸다. 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면 살아올 확률이 거의 없어. 가면 죽어. 그러니까 순교자적 정신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어. 그럴 때 뽑고 뽑았는데 40명 속에 이름이 딱 들어가서 여러분 이름이 딱 불려지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까? 어째 내가 이럴까? 자, 한번 그 대목을 연습으로 해봅시다. 제가 아무개 그러면 여러분이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까? 어찌 나를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Why me? 그러는 거예요. 어째 내가 그러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 아무개 이거 잘 찍어가지고 이북으로 발송을 하. 예? 시티에서 이거 잘 찍어서 이북으로 발송하라고. 우리도 이렇게 정신이 무장된 사람 있다는 걸 나는 꼭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 저는 다른 뜻 없어요. 나는 김정일 위원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나는 북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나는 그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이유가 있어요. 사랑할수록 강해야 돼요. 싸우기 싫을수록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생의 원리예요. 나는 역사의 원리예요. 역사의 교훈이에요. 저는 키가 크잖아요. 사람들이 텔레비전만 보니까 내가 큰 줄을 잘 모르는데 180이라니까 내가. 180. 나는 키가 큰 덕에 죄송하지만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 누가 대드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내가 싸움을 하면 잘할지 못할지 몰라. 왜? 안 싸워봤으니까. 사람들이 안 대들어. 왜? 등치만 보고.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 내가 만약에 적어보세요. 벨 위직자는 것들이 다 달라붙는다. 내가 더 적어보세요. 여자들까지도 달라들어. 싸우기 싫으면 강해져야 돼요. 전쟁하기 싫으면 강해져야 돼요. 강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약하면 자꾸 싸우자고 그럽니다. 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나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신력을 걱정하는 것뿐이에요. 이 민족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력의 문제다. 나는 여러분 북한을 하염없이 우리는 도와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쳐들어온다면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만큼은 갖고 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5천년 역사 속에 내가 역사를 배우고 내린 결론입니다. 북한이 해결됐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는 어차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패죽이면서 전쟁사입니다. 전쟁사의 기본 원리 약육 강식입니다. 약하면 안 돼요. 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정신력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신앙의 정신력이 좋다 이거예요. 누구보다 교인들보다. 자, 그거를 올려봅시다. 하나님은 똑같아요. 엘리의 하나님도 똑같고 사무엘의 하나님도 똑같아요. 엘리의 하나님 사무엘이랑 똑같아. 근데 엘리 때도 적은 블레셋이었고 사무엘 때도 적은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아.
같은데 엘리 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참패하고 법궤 다 빼앗겨버리고 국민들은 식민지가 되어버렸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지냐 이거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자, 사무엘 때 똑같네. 여기하고 여기는 부가 연도도 몇 년 차이 안, 몇십 년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무엘이 블레셋을 박살내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박살냈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7장. 참, 나는 그런 구절 읽기만 해도 막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막, 어떻게 좋은지 몰라. 막 신나. 신나. 사무엘상 7장 13절.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에?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 때 뭐 문제예요? 하나님은 똑같은데 우리는 거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이러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그럴 수 있는 건 왜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전쟁이 질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아플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엘리같이 잘못된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봐줍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왜 앉아있는 새가 아니고 공중 나는 새냐 말이오. 앉아있는 새를 보면 안 돼. 그 굶어 죽기 십상이오. 나는 새가 날면 뭘 찾아 날러? 먹을 것을.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새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놨어. 자연 속에. 예배되어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날러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요. 먹으라 이거요. 날러가서. 날러가서 먹으면 될 걸 앉아있으면 어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배고프대요. 앉아있으니까 배고프지. 송곳체리니까 배고프지. 날라가버려, 날라가버려. 날라가면 온통 먹을 게 다 네 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멘?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계산해서 하는 말이요. 그거 알기나요? 예? 염려하지 마라. 사람 뱃속에는 뭐가 살아? 회충이 살아. 사람 뱃속에 회충, 요충, 천충, 십이장충, 기생충이 살아. 그러면 사람 뱃속에 기생충이 살듯 개미 뱃속에는 기생충이 살을까 안 살을까? 눈치를 때려잡네. 사람 몸속에 기생충이 있듯 개미 뱃속에도 기생충이 있는데 그거를 뇌충이라고 그래. 그건 사람들이 잘 몰라. 왜냐하면 최근에 알아낸 일이니까. 그런데 이 개미 뱃속에 사는 뇌충이 살기는 개미 뱃속에서 사는데 번식은 거기서 못하고 양 뱃속에서 번식을 한다네. 이게 또. 그러면 개미가 양 뱃속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데 개미 뱃속에 사는 놈이 어떻게 양 뱃속에 가서 어? 지가 무슨 비행기가 있어, 차가 있어, 뭐 나침판이 있어, 어떻게 가서 그것이 거기서 새끼를 낳는가 연구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이것이 번식할 때가 되면은 그 뇌충이 개미 뇌로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호르몬을 쏴버린대. 그러면 개미가 헷가닥 미친다네? 이렇게? 개미가 헷가닥 미치면 하는 짓이 뭐냐면 양이 좋아하는 풀 꼭대기에 가서 대롱굿하는 거래. 양이 좋아하는 풀 꼭대기에서 헷가닥에 가서 대롱굿하고 있대.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양은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풀을 뜯어먹을 때 양 뱃속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미는 어떻게 돼? 죽지? 그럼 이제 거기서 나와서 드디어 이제 알을 낳고 새끼를 까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새끼를 깠어.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는 또 어디로 돌아가야 돼? 개미 뱃속으로. 그럼 이것이 어떻게 여기서 거리를 다시 가냐 이거요. 이것이.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요. 그쪽으로 갈 때, 이사 갈 때가 되면은 똥 타고 나온대. 양 똥 타고 나온대. 그래서 양이 똥을 싸놓으면 양 똥을 뒤져먹는 게 달팽이라네. 달팽이가 양 똥을 뒤져먹을 때 달팽이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똥 타고 나온대.
그러면 달팽이 똥을 누가 뒤져먹느냐? 개미가 뒤져먹는다네. 그래서 개미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거기서 구역예배 드리고 산대. 그거를 뇌충의 일생이라 이 말이야. 참 보세요. 이야, 안 신기해? 그렇게 개미 뱃속에 사는 벌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보세요. 서울을 다니다 보면 땅 밑으로 전부 뭐가 깔려있어? 지하철.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요, 지하철이. 그냥 한 손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요. 어디서 갈아타고, 3호선으로 갈아타고, 2호선으로 갈아타고, 그걸 묻어가지고 딴 데로 갔대야.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전철을 갈아타지 못해서, 지하철을 갈아타지 못해서 헛길로 세건을 어쩌면 개미 뱃속에 사는 벌레 한 마리도 그렇게 가. 너무 어려운 얘기 했어요? 예, 네, 그러면 좀 쉬운 얘기 해볼게. 여러분, 솔직히 운전할 때요, 에? 서울에서 운전할 때, 이리 가, 좌리 가, 우측, 우측, 좌측, 우측, 우측 하다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볼일 보고, 이제 초상 치르고 가서 돌아갈 때, 나 못 가. 저기가 온 길을 못 가. 그것도 며칠 지난 게 아니여. 한 시간 전에 온 길이여. 그걸 못 찾아가가지고, 나 못이여. 빨리 누가 와서 얘기해줘. 아니, 간 길도 인간은 못 찾아가는데, 어찌게 물고기 한 마리는 그렇게 놀래라. 더 놀란 거 얘기해줄까? 멧돼지란 놈이 말이오. 멧돼지란 놈이. 어떤 때는 새끼를 많이 낳고, 어떤 때는 조금 난대, 이게. 멧돼지가. 이것들이 어떤 때는 왜 많이 낳고, 어떤 때는 조금 낳냐? 그것도 궁금하잖아.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멧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기호식품 1등이 뭐냐? 도토리라네. 도토리. 세상에 그거를 한 바퀴 돌려서 연구해보니까, 도토리가 풍년들 때는 멧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고, 도토리가 흉년들 때는 멧돼지가 새끼를 적게 낳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생각이 떠서, 야, 올 가을 힘들 것 같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도 힘든단다. 가족 계획 하자. 에? 에. 수컷이 막 암컷한테 막, 응? 막 사랑한다고 달라붙으면 저리 가시오. 시대를 알아, 아무리 멧돼지지만. 그럽니까? 예? 그들이 뭘 알아? 그들은 그냥 사랑하고 사는데 그 수를 누가 조절해줘? 하나님께서. 더 신기한 거 얘기해줄까? 그러니까 그해 먹을 것이 풍족해지면 새끼를 하나님께서 많이 낳게 하시고, 그해 먹을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새끼를 줄여주시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암수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암수가 정확하게 수를 균형 맞춰 유지한다는 거 아세요?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 없어. 딸 낳고 아들 낳고, 저 집은 아들 낳고 딸 낳고, 딸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이 짝꿍이 안 맞으면 얼마나 복잡해. 근데 그냥 나면, 주시는 대로 나면 짝꿍이 딱딱딱딱 맞아, 이렇게. 네. 그런데 왜 안 맞냐? 손대니까 안 맞는 거야. 자연은 자연이어야 돼. 자연은 손대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주시는 대로 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고 목사님 딸이 다섯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 아들 다섯 있어 저 집에. 자연은 자연일 때 자연이다. 시작. 그것도 모르고 여자들 분수 같아가지고 멋낸다고 눈썹을 싹 밀고 문신을 아이고 등신도 여러가지요 아주 야이 왜 자연을 손대냐 에? 이게 무슨 눈썹이 이게 봄으로 있는 건 줄 알아 아니요 이게 하나님이 다 이게 왜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밥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땀이 나면 이마에 땀이 나면 눈으로 들어가면 짬물 들어가면 눈버리잖아 따갑고 세렵고 그러니까 따가고 타고 옆으로 참 신기해 그래 이래 땀나면요 땀이 볼태기를 흐르지 눈탱이를 흘리는 땀이 없어요 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약간 언덕 삼아서 두덕으로 여기는 약간 높아 왜냐하면 이 하얀 곡선 되면 안 되지 않으니까 두덕 삼아서 눈썹을 숲을 좀 이루어가지고 타고 이것도 왜 이렇게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반다려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리라고 찢어지면 이리 내려가잖아 이 찢어지면 그잖아 눈썹을 아이고 나 참 이걸 이게 눈썹을 말이오 이렇게 이렇게 안 해놓고 이거 봐 이거 벌써 생긴 것이고
꼭 최상궁 같이 생겼잖아요. 하여튼 최상궁은 죽었어. 하여튼 저 끝날 때까지. 하여튼 끝날 때까지 나한테 죽었어. 그냥 찍혔어. 아주 이 눈썹 봐. 자꾸 눈도 이렇게 생겼어. 자꾸 씨. 이게 봐. 그러니까 이마에 땀 나면 따가지고 이러이러이 주둥이로 다 들어간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상궁이잖아.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잘 나왔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땀이 나면은 뚜루루 이렇게 볼색으로 뚜루루 이렇게 세상. 근데 우리의 눈을 괴롭히는 건 땀만 괴롭히는 게 아니야. 먼지가 되려고. 그러니까 먼지 보단께 속눈썹으로 탁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은 자연스러울 때 자연이다. 시작. 자연 혼내면 안 돼. 몸이든 자연이든 하나님이 만든 건 혼내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머리가 하얀해지거들랑 놔둬. 그걸 물들여 놔가지고는 그냥 그 염색약이 흘러내려가지고 눈탱이 다 들어가지고 염색 거기 싹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면 시력이 뚝뚝 떨어져. 왜 자연을 손대? 왜 자연을 손대냐? 자연은 놔둬야 자연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똑같은데, 하나님은 똑같은데, 엘리 때 잘못 오니까, 블레셋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져버리고, 사무엘 때 똑바로 서니까, 블레셋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흥하니. 그런데 엘리 제사장 아들 때 한번 봐봐. 8장 1절. 참, 그것까지 봐야 돼. 사무엘 아들. 8장 1절. 사무엘상 8장 1절.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들도 배려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단 말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다 뭐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다. 이 사람의 문제. 할렐루야. 사람의 문제다. 시작. 시작. 사람의 문제라고 하지 마. 다 내 문제다. 시작. 그래, 다 뭔 문제다? 내 문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참 이건요 정말 이거 신문날 일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요. 이게 왜 개인적으로 금식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래 하는 사람은 40일도 하더라고. 보통 20일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3일도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느 한 단체가,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한 가지로 금식하면서 부르짖는다. 이거 하늘 보좌 왔다 갔다 하네, 이거. 네. 네, 이거 하늘 보좌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힘이, 그 아이디어가 내 생각이요, 내 힘이겠냐, 이거예요.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마귀가 금식 기도하라 그래? 마귀가? 이거는 100%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오. 그러니까 기도만 보지 말고 기도 배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중문교회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라. 그럼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오. 이거는 하나님의 천폭적 은혜가 지금 내리고 있는 거요. 할렐루야. 아니 그런 아이디어나 있어?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개인데 다 해보지? 왜? 엄두가 안 나니까. 왜 엄두가 안 나? 은혜가 내려와야 돼. 은혜가 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동참한다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뭐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은혜 받으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는 자 은혜 받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은혜 받으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이렇게 균형, 은혜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금식에서 잘못된 적 있나 보세요. 그렇지. 하나님이 기도시키고 하나님이 잘못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성이 사는데 몇 명만 있으면 돼? 한 명. 왜 이 나라가 안전한지 알겠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 하나님은 이 나라를 10번이라도 심판해야 되지만 그래도 안전한 것은
이 나라에는 바로 우리가 있잖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있잖아. 할렐루야. 그럼 에이 그 힘든 것처럼 앉아있지 마라. 가까이 가지고 뭘 그래. 아이가 양창선 씨는 16일 동안 땅속에 묻혀서도 안 죽고 꼼짝하고 살아남았대야. 이제 뭐 좀 그렇게 나로 하여금 마음 약해지게 하지 마라. 그냥 표정을 해가지고 그냥 눈 끄는 것도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짜는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 제발 내년에는 하지 마요. 그거요 뭐요? 그래도 할 거야. 네. 네? 아주 나 이제 또리또리 선 사람만 쳐다보죠. 그냥 무슨 그냥 사지로 끌려가는 양처럼. 정말 말세에 주의 종 잘 만나야지. 이건 볶아 먹어도 어지간히 볶아 먹어야지. 아니 그냥 부흥이나 하실 일이지 왜 또 붕긴다냐. 주의 종 잘 만난 줄만 알면 돼. 내가 내 얘기라 좀 마르기가 영 뭐 닭살 돋지만 그래도 제가 무슨 뭐 여러분 모여서 지금 고스톱치자 하는 거예요 뭐 해내가 지금 어? 무슨 내가 밤무대 하자는 거예요 뭐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은혜 받자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이루가냐? 그 중에 오늘은 요나를 한번 살펴보자. 해요. 누구? 요나. 오늘 요나. 이 요나를 통해서 첫 시간 은혜를 흠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어 해요. 예, 하나님은 굉장히 얘기를 하고 싶어 해. 아주 하나님은 말이 참 많으셔. 표현이 안 돼서 그러죠. 막 내가 말 많다는 걸 어떻게 이거 뉘앙스가 좀 좋지 않은데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세상에 어린 사무엘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도 얘기해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아 네 이리 하세요. 사무엘아 저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저부르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아이고 얘기가 안 된다 하고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화만 되면 한없이 하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 말씀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쁜 것도 좋은 것이고 마귀는 좋은 것도 나쁜 것이고. 아멘? 그래서 그냥 그래서 니누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쳐서 외쳐라. 그런데 니누에라고 하는 거는 도시여 도시. 나라는 아수르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아수르요. 그 수도가 니누에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그러니까 심적으로도 어렵지만 살기도 어려워. 여러분 보세요. 주권을 잃은 나라가 잘 살겠어요? 다 누가 뺏어가 버려. 응?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정시대 때 우리나라가 잘 살았어? 잘 살을 수가 없지. 왜? 다 뺏어가 버려. 노그릇 밥그릇 다 뺏어갔지. 하여튼 그냥 나는 외정시대 안 태어난 것이 나는 지금도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 하여튼 일본은 그걸로 감사하셔야 돼. 내가 외정시대 때 안 태어난 걸로. 응? 응. 왜냐하면 일본 순사 싹 죽이지 내가. 나는 그때 사람들 뭐 했나 몰라. 한 나라의 주권을 짓밟고 식민지 삼아서 그렇게 어렵게 하면 안 되지. 그 병신같이 당하고만 사는 건 또 뭐야 그래. 응? 나는 그냥 모르겠어요. 아, 내가 꼭 옳다고 안 해. 그렇지만 나도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나는 정말 열받은 게 뭔 줄 아세요? 황소개구리라고 있어. 황소개구리. 에? 황소개구리가 뭐 그 식용으로 해서 들여왔어. 그러니까 수입을 해다가 이것들이 세상에 나중에는 황소개구리를 누가 먹나? 그래봐야 개구리지. 안 먹으니까 팔로 없어지니까 키우던 사람들이 애 놔둬버렸어. 이것들이 들판이고 뭐고 방죽이고 다 들어가가지고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크지. 황소개구리가 여기 세상에 올챙이가 주먹 많은 거 있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는 소리가 퍼져들려. 벌써 깨깍깨깍깨깍 이러는데 와와와와와 벌써 우는 소리가 들려. 완전 후운강사 같죠. 여러분 이 목소리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목소리가 벌써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목소리 속에 영권이 있잖아요. 응? 그냥 똑같이 불러도 집사님 하는 거고 집사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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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틀리죠. 저는 솔직히 또 안타까운 게 뭐냐, 한국 교회에 그런 영빨 있는 목사님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공부원 목사님들은 좀 늘어나는 듯 하는데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 자꾸 개구리 우는 소리 낸다고 흉보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나 많이 하세요. 그 목소리가 그냥 나오는 줄 아세요? 밤마다 산에 가서 자기 목소리를 생각하지 않고 부르짖는 그 애절함을 인정을 해야지. 뭘 뭐 하나님이 뭐 그게 뭐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난 그렇게 생각해. 누구는 뭐 다 좋은 목소리 갖고 싶지. 그렇지만 그냥 다 몸부림치는 기도 속에서 다 몸부림치는 기도 속에서 어떤 분은 뭐 귀가 먹었냐 뭐 그러지만 그럼 뭐 왜 부르짖자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귀 먹었냐 살살 얘기해라 그러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그래.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한 건데 왜 부르짖냐고 그렇게 말하면 돼. 당신이 하나님이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도 있지만 부르짖으라는 말도 있어. 나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 뭐라고 하지 않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뭐라고 하지 않아. 다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왜 은밀은 부르를 뭐라고 그러냐. 저는 묵상기도를 전혀 뭐라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다른 통성기도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묵상기도도 있지만 통성기도도 있으니까. 나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절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는 사람 또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못하는 건 다른 은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이신 은사이기 때문에. 근데 왜 뭐라고 하냐면 한쪽만 생각하고 인생의 다양성을 모르는지. 한국교회의 가슴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픈.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장목사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지금